안녕하십니까. 예술운전 이재룡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는 이 나무가 조금 제가 시간 타이밍을 좀 못 맞췄어요. 근데 어차피 작업을 하기는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진백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 이 나무는 재배목이 아니고 자연산이고요. 아주 오래된 이런 사리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분생활은 제가 얼핏 보기에 한 30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20년 남짓했을 때 받았는데, 아, 이 나무를 누구도 거들떠 보지도 않더라고요. 굉장히 초라했거든요. 근데 이 나무에 관심을 가지고 쳐다봐 주기 시작하니까 얘가 갑자기 세력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나무들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얘를 무관심했을 때는 이렇게 나무가 모양을 안 만들었거든요. 근데 얘를 어느 순간 쟤 좀 나무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얘가 갑자기 막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고유 수종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한번 전부 정리를 한번 했었어요. 해놓고 나서 다시 손을 좀 봐야 되는데, 아마 작년 봄에 보고 지금 안 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잎을 달고 있으면은 얘도 겨울 나기가 좀 힘들겠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들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데, 이 길게 자란 것들을 정리를 하는데 이 정리하는 원칙은 딱 하나예요. 줄여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분재라고 하는 것은 시를 쓰는 것하고 똑같아요. 또 반대로 시를 해석하는 것하고 이 나무를 보는 것하고도 똑같죠. 자, 이 나무는 쌍간이에요. 명품에 들 정도로 이 자연 곡이 굉장히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볼 때 이게 한나무처럼 보이는가요? 두나무처럼 보이는가요? 한나무처럼 보이죠? 그래서 부분목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 이 줄기 하나만 가지고는 이 나무가 조금 불안전해요. 저 밑에 받쳐주는 나무, 그 다음에 이 쌍간이라든가 이런 나무 볼 때 또 주목해야 될 것이 이 흐름이죠. 이 흐름인데, 이것은 키가 큰 만큼 당연히 굵어야 되고 이 나무보다 굵어야 돼요. 굵죠. 그리고 이 나무 흐름이 하고 이 줄기의 흐름이 거의 비슷하게 나가야 됩니다. 얘는 반듯하고 얘는 꼬불꼬불하면은 이건 노예요. 파예요. 그러니까 이 소재 자체를 갖다 구할 때 요런 나무 줄기, 그러니까 이런 나무 줄기와 이렇게 맞춰서 줄기가 만들어진 것을 구하기가 참 힘들다라는 거죠. 단지 지금 눈에 보이니까 존재하는 거예요. 실제 자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진백 그 군락을 가셔도 쌍간으로서 이렇게 조화를 맞춘 나무는 천주나 한 2000주? 만주는 조금 그러고요. 그 중에서 하나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귀한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재로 쓸 수 있는 나무들,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나무가 비싸요? 앞산에도 많은데. 뽑아다 만드세요. 한번 키워서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우리. 아니, 모든 나무를 보시는데요. 산에 가면 널려 있는데.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듯이 분재가 될 수 있는 나무는 따로 있어요. 이렇게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아무거나 갖다가 보내다 심어놨다고 분재가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명품 분재다라고 말해질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갖춰야 할 조건들을 갖추고 거기다 대고 사리까지 다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주 옛날에 이 나무는 제가 자연목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가장 그 뭐랄까 확실한 근거는 뭐냐, 30년이 지났는데 이 연필심 굵기 정도 되는 이 사리조차도 안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산하고 재배목을 비교를 했을 때 이 뭐랄까 자연산을 높게 치는 이유는 특히 이런 사리 처리를 하는 나무에서는 절대적이에요. 왜 그러는 거니? 재배목은
이 아주 비옥한 토양에서 빠른 속도로 나무를 갖다 키워내거든요. 근데 자연사는 이런 나무 수형이 나오려고 그러면은 아주 척박한 땅에서 수십 년을 갖다가 진짜 커야 돼요. 그러니까 이만큼 만들어내는 속도에서 자연사는 최소한 재배목보다 수십 배까지는 과장이 되고 아주 오랜 그 시간이 더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때 서너 배 정도 더 필요했고, 그 다음에 이게 인위적으로 만든 곡이 아니고, 인위적인 만들어진 곡이 아니고, 자연에서 나무가 생존하기 위해서 스스로 만들어낸 수영이에요. 이게 우리가 분재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건 나무가 노수 거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이 나무가 노수 거무의 모습을 보여주는 몇 가지 요소가 있죠. 일단 이 줄기에서 보이는 고태미, 그 다음에 사리,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도 보면은 아주 오랜 세월 말라 죽은 모습처럼 보이죠. 자, 이 사리를 보시면은 이게 사람이 제일 처음에는 인위적으로 어느 정도 좀 깎았겠죠. 자연사리를. 근데 아주 오랜 세월이 되니까 이 사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말라 죽은 것처럼 마치 큰물 지면은 물가로 떠내려온 마른 노간주 나무처럼 이렇게 사리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얘는 드디어 이제 운이 닿았네. 여기가 많이 지금 습이 차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고 향나무는 제가 몇번이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렸는데, 자, 이거 가까이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이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 보여드려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 가지가 여기서 여기까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건 마른 가지예요. 노랗게 되는 것은 이 황금 진백이 아니고 마른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장 가까운 데를 남겨놓고 이렇게 잘라주는 겁니다. 이렇게 잘라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더 길게 자란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잘라주고, 여기서 이렇게 짧게 잘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끝을 손으로 이렇게 따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전체의 끝을 가지런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 진백 토양의 요점이죠. 물론, 지금 이 나무 한번 보실까요? 이 나무는 뭔 열매가 붙어 있죠? 이건 진백 꽃이에요. 그래서 이게 꽃이 열리는 이유는, 꽃이 하는 건 이유는 얘도 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렇게 열리는 것은 사실 암나무에만 열립니다. 그래서 진백은 암나무, 숫나무가 따로 있어요. 이게 안 열리는 것은 숫나무고, 열리는 것은 암나무죠. 그래서 이 열매가 열리면은 불필요한 영양분을 갖다 소모를 하기 때문에 암나무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까짓거 걸음 한두 번더 주면은 그 정도는 충분히 보강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보다는 나무를 갖다가 이제 좋은 나무로 선택하는 것 자체가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가장 짧은 마디 하나를 남겨놓고 이 시기를 놓친 나무는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다가 이렇게 길게 나온 것은 중간에서 이렇게 따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나무가 제 꼴을 만들어가죠. 진백을 배양하는 요령은 나무를 갖다가 어느 정도 가지가 굵어질 때까지는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아요. 요게 힘이 아주 약해가지고 자꾸 밑으로 처집니다. 그래서 철사를 감아놔도 1년 정도 지나면은 도로 마찬가지가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 가지에 힘이 붙을 때까지, 붙는 정도까지 이제 이렇게 키우는 거죠. 이 키워가지고 이렇게 웬만치 가지가 좀 길게 붙어 있어도 가지가 처진다거나 그러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나무는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전부 뾰족뾰족한데 제가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이 정도 하면 좀 자극이 오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는 그렇게 자극이 심할 정도는 아니에요. 이 침엽이다라고 그러죠. 이 침엽인데 지금 이것은 요 잎은 요 잎하고 다르죠. 이건 이엽이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침엽은 왜 생기느냐? 이 나무하고 이 나무하고 다른 나무가 아니라 같은 나무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부드러운 잎이 생기고 이쪽은 이렇게 뾰족뾰족한 잎이 생기는 것은 이것은 나무가 스스로를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무에 어떤 자극이 주어졌을 때이 나무 방어 기제가 작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파리 자체가 날카로워지죠. 근데 이제 오랫동안 또이 자극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얘들은 다시 또 부드러운 잎이 되는데 나무에 따라서 조금씩 그 엽성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은 웬만치 이렇게 뜯어내고 괴롭혀도 바로 이 침엽으로 변하지 않는 그런 나무가 있는 반면에 어떤 나무는 건들기만 하면은 바로 침엽으로 변하는 그런 나무도 있죠. 자,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하더라도 성질은 다 제각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무마다 그 특성이 미세하게 다 차이가 나요.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근데 진백 같은 경우는 개체의 차이가 굉장히 심한 편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늑장을 부려가지고 이미 이렇게 잎엽으로 변한 것들을 손톱으로 쥐어 뜯으라고 해놓고, 다른 사람한테는 손톱으로 쥐어 뜯으라고 해놓고, 제가 이렇게 다 잘라내려니까, 좀 미안해요. 여러분들한테도 미안하고, 나무한테도 좀 미안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순서를 다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은 가지 일부를 한번 정교하게 만들어 봤는 데가 요 정도예요. 요 정도도 지금 가지를 정교하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고 나서 이제 이렇게 철사를 걸어가지고 나무를 만들고 해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또 사실 이렇게 정교하게 철사를 걸고 이런 것들은, 언제 또날 잡아가지고 맘 먹고, 큰맘 먹고, 1박 2일 동안 잠안 자고 하면은, 완성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또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1박 2일 동안 잠안 자고 열심히 만들어 놓으면은 또 1년 지나가면은 흐트러지거든요. 그래서 대개 진백은 내버려둬요. 이 진백이라고 하는 나무의 특징이 뭐냐면은 일단은 그 놓아내긴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성장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익히 알만한 그 국풍전이라든가 대관전 나왔던 명품들이 이 나무 그 나무였어? 할 정도로 망가진 모습들을 많이 보여요. 그래야 망가졌다가 이제 전시회 나갈 때 그때 출격을 할때 전문가들이 몇날 며칠 붙들어 가지고 그걸 갖다가 나무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출품을 하죠. 그리고 이 진백 또 하나는 이 잎이 이렇게 분갈이를 자주 하면은 잎이 침엽으로 변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대개 이 나무들은 분갈이도 잘안 해요. 뭐한 10년? 20년? 뭐 이렇게 분갈이 않고 그대로 키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주 물을 줘서 물이 빠지기만 한다라고 그러면 분갈이를 잘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있고 하여튼 뭐 저도 그래서 그런다기보다는 이 철사를 하나하나 작업을 하면서 한번 정교하게 한번 다듬어 볼까 했다가 아이고 요놈 하느라고 다른 나무들 다 놓치지 싶어서 지금 포기를 해놓고 여러분한테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이제 이 정도로 했으니까 두 번째로는 이제 뭘 해야 되는 거니?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이 나무들 석회융합제를 발라야 돼요. 이 석회융합제를 바르는 이유는 이미 이제 여러분들한테 몇번 말씀을 드려서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 사리를 처리한 부분이 썩지 않게 하는 것이 첫 번째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 석회융합제를 이렇게 발라놓으면은 이 벌레가 그치 않아요. 그래서 한겨울에 이 딸기를 키우시는 그 딸기 농장에 가면은 그러니까 연기로 피워내는 이 석회융합제 냄새가 자욱합니다. 왜 그러는 거니? 딸기는 물을 많이 흡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딸기가 물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곰팡이도 잘 생기고 병균도 잘 생겨요. 그런다고 그래서 거기다 막 농약을 뿌리지요. 그러면은 뭐랄까 수정을 해주는 벌과 나비들이 또다 죽게 돼요.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이 사람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 석회유황화제를 갖다가 염기화해서 피우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석회유황합제를 갖다가 여기다가 발라놓으면은 일단 시각적으로 좀 많이 표시가 났죠. 시각적으로 표시가 나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런 사리들을 오랫동안 보존하는 효과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 진백을 할때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제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여기를 지금 껍질을 벗겨가지고 요게 이제 붉게 나오게 하는 방법인데 이것이 작업이 때가 있습니다. 이걸 지금 벗겨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볼 때, 와, 멋있네.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지금 때가 겨울철이잖아요. 얘를 옷을 벗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석회유황제를 바르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 껍질을 갖다 벗기게 되면은요. 요게 겨울에 좀 뭐랄까 추위를 타요. 그래서 나무가 조금 성장하는데 지장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뭐 나무가 살고 죽고 정도는 영향이 아니지만은 나무가 좀 많이 약해져요. 그래서 이 껍질을 벗기는 것도 보통 전시회를 앞두고 그렇게 벗기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지 않으면은 이 솔로 문질러 가지고 이 껍질들 벗긴 티만 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껍질을 얕게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이 겨울 앞두고 껍질을 얕게 벗길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색깔이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우리가 멋내다 얼어죽는다라고 그랬죠. 이 멋내다 얼어죽이는 일이 없도록 사실 겨울 날씨는 우리나라 요즘 겨울 날씨는 잘 모르잖아요. 일기 기상청에서 일기예보를 하기는 하지만은 어디 장기예보 잘 맞던가요? 그래서 이 겨울 날씨는 모르기 때문에 껍질을 굳이 벗기고 싶다라고 그러면은 내년 봄에 그러니까 완전히 해동이 되고 날이 따뜻해졌을 때 그때 날 잡아서 옆집 아저씨 불러다가 같이 노닥거리면서 자 문질러 빡빡 빡빡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벗겨내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보기 흉하지 않도록 이렇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석회유황합제는 바를 겁니다. 왜? 겨울철 뭐랄까 벌레들이 월동하는 것도 예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기도 좋게. 물론 가지가 더 이상 썩어 내려가는 것도 방지를 하고요. 자, 석회유황합제를 바르기 전에는 이런 데 부분에 들어있는 때들을 깨끗이 소질로 해서 다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나무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비교적 양호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껍질에 이끼가 그렇게 많이 끼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석회유황제 바르는 거 아주 간단해요. 자, 봐보세요. 이게 석회유황제 있죠? 그러면 이렇게 질질 흘리면 안 돼요. 이거 한번 이렇게 가볍게 털어가지고 브러쉬 이 부분에만 묻어 있는 것을 갖다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발라주는 것을 몇 번을 발라주느냐. 이렇게 발라주고, 발라주면은 지금 별로 태안 나죠? 태안 나는데, 요게, 좀 시간이 지나면은 하얗게 이제 변하면서 뭐라 그럴까, 바른 티를 내주거든요. 그때 또 바르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바를 때 빼먹지 말고 골고루 잘 발라주면은 그 다음에는 또 발라주면서 색깔이 변하니까 발랐는가 안 발랐는가 그것도 금방 알 수가 있으니까 참 편하고 좋지요.
이런 식으로 빼먹지 말고 골고루 전부 발라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빼먹었다 그러면 두 번, 세번 바를 때또 발라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큰 부담 가지실 거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껍질을 갖다가 벗기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발라줬다. 그리고 나중에 봄에 바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껍질에 묻은 것들은 그때 이제 벗겨주면 되죠. 뭐 그런다라고 그래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석회화학제 바를 때 초보이신 분들은 반드시 비닐 장갑을 끼고 바르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한다라고 여러분들도 그대로 따라하지 마시고 반드시 비닐 장갑을 끼고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석회융합제를 갖다가 겨울철에 소독용으로 쓰게 되면은 그 이듬해 병해충 이 발생 빈도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한 절반 정도로는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석회융합제가 여러 군데서 필요해요. 군두암이 생겼다든가 그때도 이 석회융합제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수시로 사리 처리할 때도 이 석회융합제 이상 가는 것이 없거든요. 초보이신 분들은 보안경을 쓰고 이걸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이렇게 튕기면서 이런 식으로 튕기면서 석회융합제가 들어가는 경우도 어쩌다 한 번씩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석회융합제를 세 번에 걸쳐서 칠했는데 이렇게 칠해 놓아야 세번 정도 칠해 놓아야 요게 한 1년 정도 비바람 맞아도 끄떡없습니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진백은 자주 분갈이하지 않는 나무다라고 그랬죠. 정리를 하자면은 그 다음에 원래 길게 나오면은 저같이 게으른 사람은 이렇게 1년 한번 몰아쳐 가지고 가위로 가지를 잘라내지만은 이런 식으로 수시로 자라날 때마다 웃자라는 순이 보일 때마다 이렇게 따주는 것이 이 진백 배양의 지름길이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 처음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진백은 기존 나무 만드는 법에 뭐라고 할까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지, 이지, 뭐 앞뒤, 전후좌우 그런 것도 없어요. 굉장히 자유스러워요. 전체적으로 볼 때, 오, 저 나무 멋있네 이렇게 만들면 돼요. 막말로 그렇게 만들면 되고요. 그 외에는 뭐 특별하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수시로 잎 따주고 그 다음에 이 가지가 원래 힘을 좀못 받거든요. 힘을 못 받으니까 이게 받을 때까지 좀 길게 길렀다가 짧게 줄여가고 길렀다가 짧게 줄여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핵심 키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무리 이 안에 이 감춰진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철사를 걸었으면은 반드시 파고들기 전에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철사를 감고 풀고 하는 과정에서 가지가 단단해져 가지고 힘을 받게 된다라는 거 이것도 여러분한테 팁으로 하나 더 알려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이 나무 진백 1년 동안 이 묵혀 저처럼 게으른 사람이 수시로 자르지 못해 가지고 1년 동안 묵혀 놓았다가 정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진백 배양의 전체적인 그 흐름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예술 공지원 이재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